이게 유적에서 나온 고대 접지 문명의 벽화다. 나도 봤어. 왕 교수님이 발견한 거니까. 그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군.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전설의 황금령, 용의 일족은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 그래, 그건 나도 알고 있다. 그 황금령을 막는 건 황금 늑대. 그것도 알고 있어. 세상을 지켜야 해. 어떻게서든 말이지. 작전 하나를 세웠다. 왕지철의 용의 정령인 하오롱을 잡을 생각이다. 응? 잊었나? 지철이가 각성할 때까지 손을 대지 않기로 했을 텐데. 아, 물론 지철이한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을 거다. 용의 정령을 잡아와 조사만 할 생각이야. 용 일정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걱정 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풀어줄 거니까. 연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다시 풀어준다는 말 믿어도 되겠지? 달의 늑대가 약속을 깬 적이 있던가? 하지만 지철이를 잡아온다 해도 그 녀석이 용의 정령을 불러내진 않을 텐데. 그것도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네. 맛있고. 이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혀 질리지가 않거든. 그렇지 않은가? 그건 맞는 말이지만. 금괴가 잠들어있단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누군가가 와서 깨워주길 기다리며 고이 잠들어있는 모양이군. 예? 아니 그게 누군데요? 누구야? 바로 나지! 금괴가 잠자는 숲의 왕자라고 하면 이 몸은 왕자를 깨우는 공주님이다 이거지. 네? 아니 그거 거꾸로예요. 숲에서 잠자라고 공주고 깨우는 게 왕자인데. 공주든 왕자든 그건 아무래도 좋아. 중요한 건 나의 키스로 금괴가 눈을 뜬다는 거야. 그건 금괴도 냄새난다고 할 텐데. 그 금괴를 슬쩍 해서 광룡님한테 드리면 틀림없이 우리 처지 연맹으로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만날 때려도 화만 내시던데요. 그것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번쩍번쩍거리는 금괴의 광채가 광룡님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그쵸? 근데 그 은행은 어디 있지? 네오 은행이라는데 시티 미술관 앞에 있어. 자, 어서 금괴를 꺼내라. 기나긴 잠에 빠져있는 금괴를 깨워야지. 나의 키스로. 엥은 뭔 엥이야? 내가 금괴의 키스를 하겠다고. 그런데 이를 어쩌나. 여긴 금괴가 없는데요. 그러니 키스는 그냥 만지지도 못하죠. 웃기지 마. 여기 다 나와 있다고. 그건 반년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응? 반년 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꺼지러 다시 오지 마! 이 정도입니다, 예. 아이, 춤춰. 지금 우리 배를 타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아, 그거야 당연하지. 이 주타니코는 세상에서 가장 안 흔들리는 배니까. 하하,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이, 어라, 어, 아야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상해요. 배가 흔들려요. 아이, 어떻게 이런 일이? 무슨 일인가? 동력에 문제가 생겨서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왜야? 가자. 손대하게 될 희망은 나인다. 어? 제지의 삼촌 아니었어? 뭐? 아니야, 제지의 사촌 형이랬어. 무슨 소리? 제지의 아빠라고. 왕아 메카 마호 규요. 쇼토키치카라 모레이데루 마호력을 미츠케르노다. 아, 이게 그건 동력을 조절하고 있던 하이퍼 크리스탈이 아니냐? 저건 뭐야? 그럼 배가 이상한 건? 아, 네 녀석들 때문이었구나. 하나. 그럼 어서 크리스탈을 돌려줘. 메카니즘 아이테오 시테야레. 아라, 탑재 소환이다. 일근용 접지였어. 소환.
영웅. 파랑 독수리 적재수 소환. 노란꽃 적재수 소환. 왜 안 오지? 올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지 걱정되네. 그래, 걱정이구나. 아저씨 누구죠? 그러는 넌 누구길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있지? 그러는 아저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먼저 물었어요. 답을 하고 묻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뭐 그러지. 난 현달국이라고 한다. 자, 이제 정체를 한번 밝혀보실까? 전 광룡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건 내가 물어볼 말 같은데. 여선생의 제자인가? 아니요. 그럼 어떤 관계지? 우연히 알게 된 뒤로 가끔씩 밥 먹을 때 절 불러주세요. 어허, 그래? 그러는 아저씨는 여선생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보시죠. 관계라고 해봤자 가끔씩 만나 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같이 마시는 정도지. 저도 차 정도는 같이 마신다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지? 그건... 저 사람은... 여선생님? 여선생님은 내가 지킨다. 먼저 실례? 네.